거기 보면은 유형 자산이죠, 그죠? 다 풀어봤죠, 그죠? 예. 일단 그 이제 이론 부분을 좀 뺄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넘겨보세요. 254쪽. 예, 문제 풀다가 예. 잘 안 되는 거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풀어봤죠? 예. 254와 255쪽에 문제 푸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됐습니까? 예. 다음, 9번부터 또 보세요. 거기에 또 질문을 할 것이면 질문하세요. 다 풀어봤죠, 그죠? 예, 예. 다음에는 그러면 15번부터 15번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연수학계법이잖아, 그죠? 연수학계법. 그 식은 알죠, 그죠? 연수학계법이니까. 지도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합계. 요게 강가상합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예, 문제가 요거 한번 구해봐라.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그랬잖아, 그죠? 요거. X. 대입할게요. 잔존가치가 얼마죠? 5,000원이죠? 곱하기. 그게 내용연수가 10여임, 10여이네, 그죠? 10여이면은 1부터 10까지, 그죠? 55죠? 학계는 55. 지금 문제에서 감가 상각비가 3,200원인데, 요거는 3년도죠, 그죠? 이게 지금 3,200원이다. 3년도 보세요. 3년도 이거잖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여기 3차 연도잖아. 8, 그죠? 1, 2, 3. 요 8을 한 경우에 3,200원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X 풀면 되지. 이제 이거 푸는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중학교 다닐 때 많이 해왔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가 이런 문제 접해볼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러면 대입하면 되죠, 그죠? 1번에 나와 있는 25,000원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25,000원 대입해가지고, 이거 푸는 건 알잖아, 이쪽으로, 그죠? 요래 푸는, 이거 나오면 되지, 뭐, 그죠?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푼다, 또 푼다면 이렇게 풀면 되죠. X-5,000원,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곱하기네, 그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니까 3,200원을 나누기를 곱하기를 곱하면 또 분모 분자가 바뀌죠. 그 요 자체가 얼마냐 하면은 요게 약분 아마 400이 되니까 22,000원 나오네, 그죠? X에서 5,000원 빼니까 요거다. 더하면 되죠? 27,000원. 그죠? 이렇게. 답이죠, 그죠? 그 17번 문제, 18번 문제가 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똑같은 모양인데, 17번과 18번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건 이제 오류 수정이죠. 8월 1일 날 비용 수선비를 60만 지출했다. 이 지출은 내용 연수가 증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지출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이죠. 그죠? 자본적 지출인데 수의 지출을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냐? 60만 원이죠. 자산으로 처리할 60만 원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자산으로 처리했을 경우라면은 우리 회사는 정률법으로 감가상을 하고 있는데 정률이 몇 프로죠? 40%자 그랬잖아, 그죠? 40%는 얼마죠? 24만 원이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수리를 언제 했습니까? 8월 1일 했잖아. 그죠? 그럼
오늘은 12월 말이니까 결산 때, 그죠? 결과적으로 8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5개월이죠. 5개월 동안만 해줘야 된다. 요거, 요거. 5개월치. 1년치가 아니죠. 그죠? 요렇게. 이게 얼마? 10만 원이에요. 요게 감가 상각비 바로 비용이잖아. 그죠? 그러면 끝났다.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비용을 10만 원 할 것을 잘못해서 비용 얼마 했다? 60만 원. 결과적으로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죠? 50만 원이 커졌다. 그죠? 비용이 커졌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작아졌죠. 예. 요게 묻는 답이다. 모양이 항상 이렇습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월할 계산한다. 그럼 그것만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예, 다음 또. 그 19번은 보조금 빼마 되죠? 보조금 받았던 빼마 된다. 그죠? 빼마 되고. 예, 또 다른 문제. 네. 26번 한번 해볼까요? 교환 문제 나왔네, 그죠? 교환. 26번 교환. 내 거니까. 교환은 기본이 이거잖아요, 그죠?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 그죠? 자, 문제 보니까, 한영토건, 한영토건, 우리 회사를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는 2종, 종류가 다른 건설 중장비를 교환하기로 했다. 한영토건이 경남토건에 제공한 건설 중장비의 장부 가격은 108만 8천원짜리. 이게 장부는 108만 8천원짜리였네. 그리고 공정가치는 시가는 136만 6천원짜리. 136만원이네. 그죠? 한영토건이 경남으로부터 받은 중장비의 공정가치는 이거는 128만원짜리. 그러니 그거 보니까 또 문제에서, 그죠? 이걸 교환하면서 추가로 현금을 내가 지급한 게 아니고 받았다, 그죠? 대부분 문제가 준 거에 나오면 준 거. 이 지급이 나오는데, 이게 지급이 나오잖아, 그죠? 받았으니까 이리 와야 되지. 내가 받았으니까. 받았다, 이랬습니다. 받은 거. 내가 보통 우리 시험은 전부 다 준 거 나오죠. 그러니까 현금 이리 오죠. 이리 오는데, 받은 게 나왔네, 그죠? 아, 이렇다, 그죠? 요거 주고 받아간 겁니다. 예, 교환 문제다, 그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결국은 뭐죠? 취득원가 얼마냐 물어보겠죠, 그죠? 취득원가는 자, 문제 지금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그 뭐 했죠? 실질이? 예? 첫 줄에 있잖아, 첫 줄에. 상업적 실질, 제일 첫 줄에. 상업적 실질이 뭐라 그랬죠? 있는, 그래. 있다. 있다 그랬네. 있다. 내 거, 뭐, 내 거, 시가. 요거잖아. 맞죠, 그죠? 내가 현금을 줬다면 플러스 해야 되죠. 현금 받았잖아. 빼야지. 반대로. 요걸 줬으면 여기서 막 더 합니다. 알겠죠? 더 해야 되는데, 요걸 받은 게 있으면 빼줘야 되잖아. 요거 빼버려요. 마이너스. 빼마 얼마죠? 8만 원 빼마. 예, 128만 원. 이게 답이다. 알겠죠, 그죠? 네, 128만 원. 알았죠? 네? 예, 예,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요게 있다고, 손익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있다, 뭐가 있나? 손익이, 이거 처분 손익이잖아. 손익 얼마고 물어봅니다, 손익 얼마. 손익 얼마 물어보세요. 손익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자, 예. 손익은 생각, 요거 생각, 요거, 요거, 요걸 요래도 했잖아. 요게 요래도 했다. 108만 8천 원짜리가 요래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 올랐죠? 얼마 올랐습니까? 27만 2천 원 올랐잖아. 요게 이익이다. 알겠죠? 그죠? 예, 27만 2천 원. 이 4번 답이 되겠네. 예, 알았죠? 요거, 요거, 항상 요거, 손해가 요거, 요거, 요거 차이 요거. 값이 올랐잖아. 이익. 내려서만 손실.
알겠죠? 이게 교환 문제다. 예, 23번. 23번, 취득 원가가, 그죠? 500만 원이네. 500만 원. 500만 원. 내용연수가 9년. 증액법으로 5년간 감가 상가를 하니까 그 누계가 25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 하나 숨어 있죠, 그죠? 뭐가 빠져가 있죠? 그렇지, 잔존가치. 잔존가치가 없잖아. 잔존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잔존가치 찾아줘야 됩니다. 그죠? 잔존가치.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500만 원을 우리가 9로 나눠버리면은, 이걸 9로 나눠버리면은, 딱 안 들리죠? 그죠? 500만을 우리가 9로 나누고, 그죠? 요걸 9로 나눠가지고,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이 나오는데, 요게 9년이잖아, 그죠? 5년간 했으니까 5년을 곱하면은 이게 얼마가 나왔죠? 250만 원이더라. 이게 얼마 있단 말이잖아, 그죠? 요게 잔존가치잖아, 그죠? 얼마 있어? 얼마 있을까요? 50만 있겠지. 자, 요렇게 다시 보세요. 9년간, 내용이 9년이잖아. 5년간 강간 후에 250만 원, 1년에 얼마? 50만 원이잖아. 50만 원. 50만 원 나오기 위해서는 9로 나누면 이게 450만 원 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 50만 원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죠? 알았죠? 그죠? 1년에 50만 원이니까. 알겠죠? 그죠? 이 문제에서 요거 찾으면, 여기 포인트다. 요거 찾으면, 요거. 잔존가치를 찾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죠? 연수학위법을 하는 그대로 하면 되지, 뭐. 그죠? 이제 연수학위법이니까. 취득원가는 500만원, 잔존가치는 50만원, 곱하기 9년이니까, 1부터 9 다음은 얼마죠? 45죠? 45. 1, 2 해서, 그죠? 이렇게 9까지 다 하잖아, 그죠? 7, 8, 9 다음은 45가 나온다, 그죠? 몇 년간이라고 그랬죠? 몇 년간? 5년간이죠? 보세요. 5, 9, 8, 6, 5, 4, 이거 더 하면 되잖아. 5년간 누계니까, 그죠? 1, 2, 3, 4, 5. 5년간 9, 8, 6, 5, 4. 더 하면 얼마죠? 응? 5, 6, 9. 32가 나오네. 그죠? 32. 이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누계니까 5년간. 예. 알겠죠? 그죠? 딱 나오네. 이게 450만원이니까 320만원 나오겠네. 이게 답이다. 그죠? 320만원이 답이 되겠다. 그죠? 답이 없네. 뭐 잘못됐습니까? 예? 이게 35입니까? 4, 5, 6, 8. 1, 2, 3, 4, 5, 6, 내가 하나 빠져. 7을 빠져먹어버렸네, 그죠? 이 숫자를 7을 빠져먹어. 4, 5, 6, 7, 8, 9니까. 이게 45잖아, 그죠? 이게 5년가이면은 9, 8, 7, 6, 5까지죠? 여기까지네, 그죠? 5년가이니까. 5, 7, 8 하고 20 하고 35가 나오네. 이게 35만 원이다, 그죠? 그죠? 35만 원. 알겠죠? 이렇게. 연수하게. 또, 문제. 하나 더 28번 한번 해볼게요.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그것도 교환 문제잖아, 그죠? 그것도 돈 받은 거. 이제 이런 말하면 감정평가사나 회계사 이런 시험에서는 주로 받은 게 나오고, 우리 시험에서는 준 거 나오죠. 현금, 이 얘기, 현금. 알겠죠? 이래 나오는데, 그 시험은 이제 그래 나왔다, 그죠? 그럼 지금 28번 문제도 보세요. 내 거니까 주고받았다, 그죠? 요게 뭐냐? 장부와 시가. 장부와 시가다. 그죠? 자, 문제 보니까, 구형 복사기와 상업 실질이 없는, 이건 없다. 실질이 없다.
구입했는데 구형 복사기의 장부 금액은 8만 원짜리고 그리고 예, 현금만을 받았다. 어, 다른 말 없네. 그죠? 딴 건 안 줘. 이거 받았다 해 버렸네. 이렇게. 그죠? 만 원 받았다. 뭐 다른 건 하나도 안 주셨다. 그죠? 그러면은 신용 복사기의 취득은 얼마고 묻습니다. 그죠? 자, 상업실이 없다 그랬잖아. 내 거 뭐죠? 내 거 장부잖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 맞죠? 그죠? 장부인데 돈 받은 게 있잖아. 빼야지. 답 얼마? 7만 원. 그 답. 간단하죠. 그죠? 7만 원. 예. 이번에 이 오른쪽 29번과 30번은 유형자산 그 손상차손이네. 그죠? 손상차손 부분. 그거 풀고 갈게요. 29번과 30번 손상차손 두 문제죠. 그죠? 금액이 하락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비용 처리하는 거죠. 손상차손 그렇습니다. X1년도 초에 샀다. 100만 원 주고 샀다. 이래 샀는데 잔존 가치는 10만 원, 내년 5년에는 기계장치를 지대가 증액보를 상각하고 있다. 이때 29번 2년 12월 말, 2년도 말에 2년이 지났다. 그죠?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 보니까 세기의 순공정 가치가 40만 원, 사용 가치는 30만 원, 두 개 나왔네. 그죠?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무슨 쪽? 큰 쪽, 큰 쪽, 큰 쪽. 알겠죠? 40만 원과 30만 원, 큰 쪽 얼마? 40만 원. 아, 이거 막 100만 원짜리가 40만 원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9번 문제. 30번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또다시 거기 보니까 이번에는 3년도 12월 말이 됐다. 3년도 말에 1년이 또 지났죠. 그죠?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순공정 가치는 60만 원이고 사용 가치는 50만 원이다. 여기 두 개 나왔죠.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그럼 얼마? 60만 원 됐다 이 말이지. 아, 요 문제. 이걸 이제 간평 문제에서는 이걸 두 문제로 만들어 놨네. 그죠? 그럼 100만 원짜리가 40만 원에 손해 봤네. 그 얼마 손해 봤느냐? 다시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서 이거 얼마 올라갔느냐? 이익 얼마냐? 이건 문제잖아. 요거는 손상, 요거는 환입, 이익.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죠, 뭐, 그죠? 그럼 100만원짜리가 40만원 됐지만, 여기 2년이 지났으니까, 2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 어, 2년간 감가상각. 어, 위에 나와 있잖아, 그죠? 증액법이니까 뭐 간단하잖아, 그죠? 100만원 빼기 10만원 나누기 5하마 되잖아, 그죠? 1년에 얼마? 18만원. 2년에 얼마? 36만원. 2년가이니까 여기 2년이잖아. 그죠? 그럼 요 장부 잔액은 64만 원짜리죠. 64만 원짜리가 40만 원 되었다 그랬다. 그죠? 내렸죠. 얼마? 24만 원. 요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29번 정답. 29번 정답은 손상 차손. 그죠? 24만 원 됐다. 그죠? 여기 다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답 29번 답이고 30번은 다시 올랐네요. 그죠? 마찬가지. 그죠? 자, 보세요. 이 40만 원에서 지금 잔존가치가 얼마가 있죠? 10만 있죠? 빼고 년수 몇 년 남았죠? 원래 내용에서 5년이잖아. 5년인데 2년 지났죠? 3년 남았잖아. 3년. 그죠? 3년 남아있는데 요 잔존가치 10만 있죠? 10만 원 빼고 나누기 3 하면 얼마? 10만 원이지 뭐. 그죠? 다시 요 10만 원 왜 나온지 다시 볼게요. 지금 원래 5년인데 2년이 지났으니까 3년 남아 있잖아. 잔존가치 10만 있다 그랬잖아. 그 10만 있잖아. 10만 원 빼면 30만 원 나누기 3 하니까 10만 원이죠. 그죠? 알겠죠? 예, 그럼 요게 장부 30만 원이잖아. 그럼 이제 30만 원짜리가 60만 원 됐네. 어, 올랐네. 얼마 올랐죠? 30만 원 올랐다. 근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경우는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 장부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원래 100만 원짜리였잖아. 그죠? 요게 3년 후에 얼마가 됐을까요? 손상이 안 됐다면은, 그죠? 요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강가상해 왔다면은 1년에 강가상각비가 18만 원이죠. 1년에 18만 원씩 3년 지났으면은 3년이면 54만 원. 100만 원에서 54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46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초과돼 버렸네. 이건 안 된다. 그죠? 여기까지만 답이 얼마? 16만 원. 그죠? 요게 정답이다. 알았죠? 그죠? 요 답. 이렇게 16만 원이 돼. 그래서 30번 답은 16만 원입니다. 예. 31번. 그 31번은 마찬가지 오류 문제인데, 그 31번 문제는 그죠?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 또 하나는 수익 지출을 자본 지출, 이렇게 예, 두 가지니까 한번 잘, 뭐, 어려운 거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오류를 발견했다. 1년 1월 1일에 기계 장치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 취득할 때 기계 장치의 취득세는 자산 원가에 포함해야 되죠. 기계 장치 취득세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취득시 비용은. 즉 말해서,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말이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거. 그 취득세. 자산으로 처리할 80만 원을 이걸 우리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요거 하나. 하나고 또 하나가 밑에 또 있잖아. 그죠? 차량에 대한 수선비 4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뭐래 했다? 자산으로. 알겠죠? 그죠? 문제가 두 개다. 두 개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비용으로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4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는 것은 결국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하. 이래서 문항이 두 문항이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 지출로 잘못 처리했고, 이거는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그죠? 잘못 처리했다. 자, 밑에 묻는 말, 뭐죠? 이 오류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러나 단, 이 차량이나 기계 장치의 강가, 상각은 정률법으로 하며, 정률은 40%, 뭔 말 알겠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제. 이걸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정률이 몇 프로? 40%. 이걸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정률이 몇 프로? 40%. 그죠?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8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40%면 얼마죠? 32만 원이죠.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32만 원 처리할 것을 이걸 얼마로 처리했다? 80만 원 처리했다. 그죠? 그럼 결과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습니까? 이거 얼마 커졌죠? 얼마 커졌죠? 48만 원 커졌죠? 커졌잖아. 비용이 커졌으면은 이 결과 이익 어떻게 됐을까요? 이익은 적어졌겠지. 그죠? 됐고. 자, 이거 볼까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죠? 보세요. 요거는 비용으로 우리가 40만 원 처리할 거 자산 처리했으니까 자산을 처리하면서 이걸 강가상각비도 40% 했으니까 강가상각비 얼마죠? 16만 원이죠. 요게 강가상각비는 비용이잖아. 그죠? 이 문제는 이렇다. 그죠? 비용으로 40만 원 처리할 것을 잘못해서 16만 원 비용 처리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이 결과는 비용이 얼마 커져버렸잖아. 얼마가? 예? 24만 원 커져버렸잖아. 그죠? 비용이 커졌다. 그렇죠? 비용이 커지면 이익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요런 두 가지 오류가 생겼다고요. 결과 얼마? 결과는 소소니까
72만 원 과소됐잖아. 그렇죠, 그죠? 그 이익은 결과적으로 두 개 더 해야 되니까 72만 원이 적어졌다. 그죠? 정답. 72만 원이 적어졌다. 뭐 잘못됐네. 어디에 잘못됐을까요? 이거 잘못됐네. 이거 제가 잘못했으면 보세요. 요 잘못했잖아요. 비용이 40만 원이 신용대에서 비용 커진 게 아니잖아. 적어졌지. 그죠? 40만 원 할 걸 16만 원 했으니까 적어졌죠. 그죠? 얼마가? 그렇지. 적어졌잖아. 요게 적어졌다는 건 이익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졌겠지. 그죠? 요거는 소고 되니까 상계해야 되죠. 그죠? 요걸 상계하고 나니까 요걸 소고 되고 상계하면 얼마? 24만 원이 뭐 됐죠? 작아졌다. 알겠죠? 요거 사유 소고 되잖아. 상계하면 요거 정답 몇 되냐? 24만 원 과소. 예. 됐죠. 그죠? 다음 이제 264쪽에 거기에서는 뭐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재평가 문제죠. 그죠? 재평가 문제는 우리 뭐 다음 하고 갈까요? 재평가 34번 문제 기계 장치를 샀다. 1년도 초에 200만 원에 샀다. 이 샀다가 그죠? 예. 이걸 이제 보니까 1년도 말에 그 해 1년도 말에 기계 장치에 공 210만 되었더라. 그죠? 알겠죠? 그죠? 200만 주고 사서 210만 되었답니다. 이는 뭘 해야 되죠? 강가상가, 그죠? 강가상가. 예. 그러니까 강가상가를 빼야 되잖아. 마찬가지, 그죠? 그 강가상가 빼 얼마죠? 증여법이다, 그죠? 10%니까 200만 원에 20만 원 빼고 10만 원 얼마? 18만 원이죠? 1년 부이니까 18만 원 빼면 되겠네? 빼면 얼마죠? 182만 원이죠? 182만 원짜리가 요래 됐다. 올랐네. 얼마 올랐습니까? 올랐잖아, 그죠? 얼마? 28만 올랐네. 요 플러스를 뭐라 한다? 재평가 잉여금 28만 원, 그죠? 알겠죠, 그죠? 우리 시험에는 뭐 토지만 어제 재평가, 그죠? 강화상 안 하는 거 나왔죠, 그죠? 그 위에 문제 뭐 32번은 연수학의 법이니까 관계없고, 그죠? 33번 하나 볼게요. 이중체감법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약간, 그죠? 계산할 부분이 아니죠, 그죠?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 이중체감법으로 강화상 하는데, 4년까지 하고 나니까, 누계가 87만 400원이다. 그 5년도, 마지막 연도 강화상이 얼마냐, 이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 상가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잔존 가치가 10만 원 있다는 것은 그럼 5년간 우리가 감가상가할 총 금액은 5년간 감가상가할 총 금액은 90만 원이죠, 그죠? 100만 원인데 잔존 가치가 10만 원 있으니까 그럼 지금 4년 동안 한 누계가 얼마죠? 87만 400원이죠. 그럼 마지막 연도는 이제 요 90만 원 맞춰줘야 되니까 얼마 추가하면 되죠? 2만 9,600원만 더해주면은 요거 되잖아. 요게 답입니다. 알겠죠, 그죠? 이 문제는 계산 문제 아닙니다. 예. 그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는 강가상 안 한다. 그죠? 그 강가 총액을 합쳐버려야죠. 그죠? 예, 맞춰줍니다. 다음에 265쪽에 무형자산. 그 무형자산에서는 3번과 4번은 같은 모양입니다. 그죠? 같은 모양인데 3번 한번 보세요. 자산은 300만 원이고 부채가 120만 원, 자본잉여금 100만 원, 이익 50만 원 회사를 200만 원에 매수한다. 이거는 문제 나왔다 하면은 그 회사의 자본이 얼마인지 우리가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 합니다. 그죠? 요거 지불한 대가를 비교하잖아. 그죠? 대가. 내가 지불한 돈. 만약 이 회사의 자본이 100원인데 내가 지불한 돈이 90만 원이다. 돈 더 적게 줬죠? 이걸 뭐라 한다? 영가 매수 차이. 이걸 만약에 120원 돈 더 줬다. 이걸 뭐라 하고? 영업권.
그죠? 영어권. 예. 그 문제잖아. 그러면은 3번 아주 공짜 문제인데 이런 거는 그죠?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 그거만 딱 보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2에서 자본이 얼마? 180만 원이죠. 3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180만 원이잖아. 지불한 대가가 얼마죠? 200만 원. 돈 더 줬네. 20만 원 뭐다? 영업권. 그렇죠. 그죠? 영업. 그 아래 문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에 순자산 주어졌네. 순자산이 자본이다. 그죠? 자본. 이 회사의 자본은 100만 원짜리 회사다. 100만 원짜리 회사를 내가 얼마 주고 인수했죠? 90만 원. 돈 적게 줬죠. 그걸 뭐라 한다? 영가 매수 차익 10만 원. 그죠? 5번. 10년간 증액법으로 상가한다. 결산을 1년에 두 번 한다. 그죠? 후기 결산을 맞아. 요 문제는 아직 시험,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 그냥 이거는 문제를 보면서 우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후기 결산을 맞이하여 장부자는 24만 원이더라. 원래 그만 취득 얼마였느냐. 그동안 말하면은 그죠? 8기 동안에 상가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금액 24만 원 이겁니다. 24만 원. 그죠? 그러면은 처음에 금액 얼마였느냐. 문제가 10년간 상가하잖아. 그죠? 10년간 상가하는데 1년에 결산을 두 번 한다 그랬죠. 몇 번 떨어져나가? 20번이잖아. 그죠? 20회 하는데, 20회 동안 상가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 했다 그랬죠? 8번 했죠? 구했죠? 맞아, 했잖아. 8번 했다. 그죠? 하고 나서 남아있는 게 몇 번 남았죠? 12번 남아있죠? 12번 남아있는 이 잔액이 얼마다? 24만 원이 말입니다. 그럼 처음 이거 얼마였나? 이 말이잖아. 문제가 알겠죠? 그죠? 이해를 했죠? 그죠? 우리 전부 상관 20번 하는데 8번 떨고 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24만 원이더라. 그럼 처음 얼마였느냐? 저 이거 보세요. 20회에 24만 원에 12회라면은 1회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한다? 2만 원이지. 맞죠? 그죠? 2만 원이잖아. 20회면 얼마? 40만 원. 답. 알겠죠? 왜? 증액법이니까. 똑같이 하니까. 24만 원, 12 나눠버리면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이잖아. 한 번 할 때마다 2만 원이니까 총 20회니까 40만 원 되겠네. 그죠? 답. 요래 풀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그 마찬가지 전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이번에 270페이지. 270쪽에, 거기는 뭐가 있죠? 투자 부동산이다. 아, 투자 부동산 문제 나왔네요. 그죠? 투자 부동산 나왔습니다. 그죠? 그 투자 부동산이다. 그죠? 자, 문제. 예.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투자 부동산. 자, 30만 원 주고 샀다. 1년도 초에 내가 샀는데 30만 원 주고 샀다. 취득과 관련하여 수수료 2만 원 들어갔다. 취득비 포함해야지, 그죠? 32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지. 샀다가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했다. 죽겠고 줄 치세요. 밑줄.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정가치 모형. 공정가치 모형은 뭐 안 한다? 강가상각 안 한다. 그죠? 물론 이도 자료도 없네요. 그죠? 안 한다 하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1년도 말이 돼서 그 1년도 말에 가서 그 시가를 알아보니까 공정가치가 38만 원이더라. 38만 원이더라. 처분 시에 나중에 언제 팔지 모르잖아. 그죠? 나중에 팔 때 비용을 예상해 보니까 3만 원이 예상된다. 이거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팔 때. 알겠죠? 이건 문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럼 이걸 지금 뭘 묻고 있죠? 평가의 문제. 이거. 얼마 이익 봤죠? 6만 원 답이네. 그죠? 알겠죠? 그죠? 간단하잖아. 그죠? 6만 원 답이다. 하나 더 해볼게요. 4번 문제.
예,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장기 임대 목적이다. 아, 그 밑줄 치고. 장기 임대 목적이 바로 뭐다? 투자 부동산. 알았죠? 장기 임대 목적, 투자 부동산. 건물을 샀다. 그죠? 투자 부동산 문제다. 그죠? 건물을 샀다. 건물을 샀는데, 2001년 초에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죠? 50만 주고 샀다.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다. 그 3년이 지났습니다. 3년도 말에 대해서 이제 그 보니까 시가가 얼마 됐더라? 57만 원 됐더랍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4년도 초에, 그 다음에 초에 이걸 팔았다. 처분했네. 그죠? 팔았습니다. 처분. 요거 시가 이래 됐다가 요걸 요래 팔았다. 예, 얼마에 팔았죠? 69만에 팔았다.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 그랬네. 그죠? 아, 요거는 원가 모형 그랬습니다. 원가 모형은 당연히 강화상 해야 되죠. 원가 모형이라. 예, 그것만 하면 된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자주 보면 아주 쉬운 문제잖아. 그죠? 근데 자주 보면 또 문제 헷갈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원가 모형을 선택할 때는 이거 시가로 평가 안 하네. 이거 볼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는 볼 필요 없다. 평가 안 한단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50만 원짜리를 이래 팔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69만 원에. 알았죠? 원가 모형은 시가로 평가 안 하는 거니까 50만 원 이래 팔았다. 근데 뭘 해야 되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죠? 3년간. 그렇잖아. 그죠? 그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5만 원이잖아. 3년 지났죠? 얼마? 15만 원. 장부 얼마? 35만 원이지. 그죠? 35만 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69만 원. 이익 얼마? 34만 원. 요게 답이다. 그죠? 34만 원. 알겠죠? 상각해 줘야 되지. 감가상각은. 알았죠? 그죠? 감가상각. 자, 요 문제 가지고 보세요.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번에 공정가치 모형이 나와. 요게 나왔던 우리 시험, 작년 시험에 이래 나왔었죠. 그죠? 공정가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정가치 모형은 강화상각 안 한다 그랬지? 강화상각 안 하잖아. 그죠? 이건 안 한다. 상각 안 하니까. 그러면은 시가. 자, 보세요. 50만 원짜리 요래 됐잖아. 얼마 올랐죠? 7만 올랐잖아. 요걸 요래 팔았죠? 얼마 이익 봤습니까? 예? 7만. 여기 답이지. 답. 응? 답.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어요. 답. 이거 상계 안 합니다. 알겠죠? 상계하면 안 되고. 이거는 1년, 3년도에, 그죠? 요거는 평가 이익이고, 요거 묻고 있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잖아. 이익 12만. 이게 답이다. 그죠? 강요상 안 한다. 알겠죠? 그죠? 예. 저기도 만약에 시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4년 초 처분, 바로 앞에 3년 말 시가에 바로 빼면 또 12만 원 바로 어디서 빼면? 나오거든요. 시간을 안 하고. 예? 1년 초에는 7만 원을 이제 하시는 거, 제가 설명하신 거 맞으시는 거죠. 공정가치 모형에서 예. 2년도 이제 그 처분 이익을 물어보면은 바로 3년 말에서 바로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는 7만 원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그래야 되는 그렇죠. 이거는 3년도 말에 물어보는 거고, 그게 묻는 게, 요거 물어보니까 요게 답이다, 이 말이지. 예, 그렇죠. 발 빼면 되지, 그렇죠. 예. 요게 답이다. 알겠죠? 그죠? 요거 푸분합니다. 공정가치 모형 강화상 안 한다. 그죠? 알겠죠? 예.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실력 배양 문제까지 했습니다. 그죠? 됐죠? 다 풀어봤죠? 그죠? 예. 예, 잠깐 쉬었다가, 예, 한문더할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